아니, 제 손에 꼭 당도에 우리 존경하는 이해찬 대표님, 우리 고모님, 사모님께서 제가 지금 창원으로 6년의 갈대식을 달려가면서 이곳 부산에 계신 당원분들도 뵈러 함께 했는데요. 사탕을 꼭 지어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이해찬 대표님 체제에서 2년간 대변인을 했습니다. 사실 화이팅 넘치는 여당이지만 싸워야 했던 때고 여러가지 제도 개선을 위해서 굴곡도 많았던 시절입니다. 이해찬 하면은 정말 뭐 역사를 만들어내신 분이고 물리적인 시간만이 아니라 기록으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누가 그 기록을 깰 수 있을까 하는 기록을 세우신 분인데 제가 기록을 한번 읽어볼게요. 민주당계 최초로 1000만 표 이상을 얻은 총선 더불어민주당 역대 총선 득표 2위 예. 리더십 있는 지도자셔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잊을 수 없는 게 이 지어진 사탕 같은 리더십이었어요. 되게 뭉클한 시간들이 많았거든요. 그 마이크 잡고 저렇게 또 카메라가 있는데 얘기를 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이재정 하는 여러 가지 얘기 중에 기레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대변인인데 어떻게 기자한테 기레기라고 하지? 많은 논란 안에 있었고 그 덕에 악명도 높아지고 20대 총선에서 지역 인지도가 늘어나게 되는 덕도 맞지만 그 당시에 당으로서는 괜히 또 쉽지 않은 구설에 올라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또 책임자의 적절한 타이밍에 또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당의 부담을 드린 것도 사실이었는데 실은 뭐 잘 아는 기자 사이에서 했던 얘기가 누군가는 들려지면서 전해진 에피소드는 차치하고서라도 대변인이라는 공적인 지위에서 제가 책임져야 되는 게 굉장히 컸었는데 대표님실로 문을 열고 살펴볼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떤 말을 하실만도 한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실은 제가 그 기레기 갑자기 빠른 소리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적절하다 뭐 너 가만히 있어 뭐 책임질 필요 없어 이런 말씀이 아니라 아랫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대로 그렇게 그냥 그 한마디로 그 웃음 하나로 넉넉하게 제가 알아서 당을 위해서 적절한 수습을 하고 조치를 할 때까지 믿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당의 사람 하나하나를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아껴주셨던 그런 리더십이었어요. 사실 치열해지고 다들 날이 쓰고 날카롭게 시작하면 옆에 있는 동지를 챙기는 게 쉽지 않아져요. 특히 총선을 앞두고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동지들의 손을 놓치기가 쉽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지도자의 결단으로 평가하기 쉬운데 어떤 순간을 놓치지 않더라도 동지의 손도 놓치지 않고 그런 전략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는 유능함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존경하고 기억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6년자 선거 당선되고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그런 리더십 따라하기에는 한없이 큰 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저는 조금 더 다른 정말 더 겸손하게 하지만 더 하나씩 하나씩 실무적으로 챙겨가면서 조금이나마 따라가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존경하는 이해찬 대표님이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이라고 해서 제가 창원에 여성이 갈대식 여러분도 함께 축하해주고 계실 것 같은데요. 경남도당 여성이 갈대식을 가는 길이지만 그래도 이곳 부산만큼은 들러 눈 맞추고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올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정말 우리 해야 될 많은 일들 앞에서 그렇지만 행동 놓치지 않고 힘차게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